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가해자와 텔레그램 N번방 문영욱은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판결 내용 남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당내 경선에서 선거 구민들을 상대로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선수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전 감독과 장 선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속칭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 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